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우 지랄할 것 같은데 참돔에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편집자님 주려고 내가 이 컨텐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도미가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꼬리가 지느러미가 이렇게 지금 해져 있죠.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가두리에다가 가둬놓고 막 이렇게 좁은 데서 막 이렇게 다니니까 지느러미가 보통 이렇게 까지고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쁘게 안 까지게 딱 돼 있어요. 빛깔이 이 딱 보시면은 원래 알던 참돔 색인가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좀 핑크빛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골드핑크? 보시면 이런 거는 거의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이 여기서 조금 더 좀 빨갛고 검은색에 가까운 거는 국산. 검은색에 완전히 가까운 건 중국산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리면 약간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막 우럭이나 이런 거 찔리면 손이 이렇게 부어요 다음에. 그래서 막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아파요. 일단 우리 업장 기준으로 잡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 가스 이렇게 하면 일단 간고 쓸개가 터지니까 이사해서 도미는 혹시 클수록 맛있는 걸까요? 웬만한 생선들이 네. 클수록 맛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 지방이 이제 좀 쌓여 있겠죠 몸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연산 같은 거 보통 보면 얘네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확실치 않잖아요. 네. 벗겨 보면은 크긴 큰데 빵이 얇은 것들 그런 것도 맛이 없어요. 가시면은 시장 가면 자연산이 있는데 가격이 싸. 그럴 때는 일산 양식 그 가격을 물어보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자연산이 더 싸다. 100% 안 좋아요. 100%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늘을 칠 거예요. 고민은 비늘 벗기기가 좀 쉬운 생선 중에 하나예요. 비늘이 얇고 네. 얇고 좀 커요.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좀 잘 벗겨져요. 벗겨지는 게 눈으로 보이네요. 네, 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닦아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내장을 다 제거했잖아요. 네. 쓸개랑 이제 안에 없으니까. 네. 얘는 이제 칼을 넣어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얘는 이제 손질을 해도 돼요. 여기 나간 뒤쪽으로 해서 하고 여기 이제 도구 갖다가 네. 이쪽. 여기 보시면 네. 척추뼈 위에 하얀 골수 같은 거 보이시나요? 살짝? 아, 네, 보입니다. 네. 도미 같은 경우는 회랑 숙성회랑 식감 차이가 가장 좀 많이 나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숙성을 하면 네네네. 금방 좀 물러진다 그래야 돼요. 근데 식감이 그래서 보통 이거는 초밥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호하는 재료. 횟집은 그냥 한 마리 통째로 거의 팔잖아요. 네네. 얘도 머리는 얘 이제 소금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네. 이거 보시면은 중앙에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빨 중앙에다 칼을 넣고 네. 여기서 그냥 지렛대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쉽게 잘려요. 버리지 마시고 도미 머리는 뭐 소금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고 매운탕 끓여 드셔도 맛있고 조림해 드셔도 맛있고 그리고 뭐 술찜 같은 거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아, 네, 보입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기름층이에요. 이런 게 많으면 생선에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자연산 진짜 좋은 거 막 잡으면은 네. 이게 배 딱 가르면 이런 게 막 뭉탱이로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대가리 따면서부터 네. 와, 얘는 끝났다. 그게 이제 아는 거예요. 구미는 실상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헤엄치는 애들 넙치류 말고 이렇게 헤엄치는 애들 중에서는 네. 제일 쉬운 편에 속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광어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드셔봐가지고 네. 실상 광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네. 경섭이 요즘에 막 그 보면은 막 핏배기 때문에 막 난리잖아, 그지? 네, 네. 그거 내가 이제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실상 이거 피 완전히 뺀 거랑 네. 수압기로 이렇게 해 싸가지고 막 이렇게 치모토시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이 모세혈관 피까지 다 빼는 작업이 있어요. 네. 일본 그 음식점들이 보면은 다찌가 다 있잖아요, 다찌가. 네. 좀 이제 막 거기서 막 이제 요리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먹잖아요. 네.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생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맛있죠, 형수님. 핏빼기하는 회는 훨씬 맛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파 들은 다음에 가가지고, 야, 회는 핏빼기를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막 좀 전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피가 그렇잖아요. 참치 같은 것도 보면은 뭐 혈압 다 붙어 있고 뭐 그런 건데도 다 뭐 그거 뭐 아 비린내 나서 못 먹겠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미가 좋다 이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네. 요살이 보면은 다 기름이에요, 기름. 매운탕을 끓여 드실 분들은요. 네. 이거 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엄청 맛있는 매운탕 먹으면은 네. 딱 넣었을 때 막 눈이 막 번쩍 뛰면서 막 그 기름기가 막 이렇게 농축된 맛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기름기 많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이면 그래요. 갈비뼈. 네. 여기까지는 뼈가 있거든요. 네. 중간에 여기는 어차피 치아이라 또 버려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여기 한 0.3mm 정도? 네. 해가지고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뱃살이 되는 거예요. 뱃살. 네. 따로 분리해주시고. 네. 얘는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네. 여기를 이제 뼈 안쪽으로 네. 칼집을 끊지 말고 끝까지 연결한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 덜렁덜렁한 요 느낌. 잠시만요. 오, 네네. 네, 왜 이렇게 하냐면 네. 나중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어, 네. 얘가 이렇게 말려요. 얘를 이제 그때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 칼집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로 네.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소나무처럼 얘가 이렇게 해서 얼음에 담가주면 오. 이 물에도 네. 오래 담가놓으면은 네. 기름기가 빠지고 네. 생선한테도 좋은 그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또 얼음물 하면은 뭐 굉장히 또 좋은 최고 무상 또 여기다 담가놓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회 다 불고 네. 기름기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만 아까지 얘 익었잖아요. 네. 이쪽은 안 익었죠. 네. 그래서 요 이제 덜렁덜렁 거리는 거 있죠. 네. 잘라주면 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씹다 보면 네. 질겨요. 네. 껍질을 이제 붙여놓은 거랑 칼집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어. 도미랑 가장 좀 어울릴 만한 같이 먹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이게 도미가 굉장히 좀 이게 뭘 좀 살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서 네 기가 막힌 거 있어. 네. 아 이거는 근데 꼭 도미뿐만이 아니고 네. 회를 먹을 때 굉장한 꿀팁인데 네. 진짜 이거 먹으면은 무릎 꿇고 나한테 빌 거야. 이거를 제발 팔아달라고. 그 정도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오늘은 그 꿀팁까지 해서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가 꿀팁으로 회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 그거 알려줄게. 와사비, 간장, 무순 뭐 요거까지도 알고 뭐 묵은지까지도 알잖아. 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조금 돈이 많아야 돼. 여유가 있으시면 간장게장에다가 회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알 올려서 와사비만 이렇게 해서 야 진짜 뒤진다. 무슨 맛이에요? 우리 어차피 편집자님 줄라고 네. 내가 이거 한 거잖아요 오늘. 네네. 어? 한번 시식해보시죠. 일단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짜요. 안 짜고 달달한데 가끔씩 이제 그 씹히는 그 게 알 맛이 그렇죠. 딱 씹히는 네. 게 와. 제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왜 일식집 같은데 고급 가면 주방장들이 막 이렇게 막 참치 머리 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네. 막 아 사장님 눈물주 한잔 하세요 뭐 이런 거 해봤나? 그거 다 돈 달라는 얘기거든. 사장님 빨리 김미연 머니 그 소리야. 네네. 팁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네네. 근데 나는 그게 좀 너무 식상해가지고 게장을 담궈가지고
네. 게장을 딱 까가지고 밖에서 이제 회 썰어가지고 게장에다가 이렇게 알 쫙쫙 올려가지고 네.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렸어.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팁으로는 진짜 많이 받을 때 3,400씩 벌었어 한 달에. 근데 개값으로 또 많이 썼어. 개값은 사장님이 지원하는 거 아니고 네. 내가 사장님 그때 간장은 사장님 거 썼어요. 개값은 내 돈으로 썼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조합을 내가 네. 유튜브에 풀기가 좀 아까운 좀 조합이야 얘는. 근데 조회수가 요즘 좀 안 나와가지고 네. 이거를 한번 이제 했는데 네. 요 조합 네.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쿠팡에서 뭐 팔잖아 요즘에 간장게장 다. 그렇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네. 회 드실 때 네. 한번 좀 뻑적하게 드시고 싶다면은 요 조합으로 드시는 게 초장도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실상 와사비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은 되니까 오늘 진짜 개꿀팁. 네. 간장 게장 개꿀팁 드렸으니까 네. 조땡벌 한 번만 해주세요. 개꿀팁 나 줬다. 와 진짜 이 도미도 이 아브라 봐. 동생이 하나 알려준 개그 있는데 한번 볼래? 네. 아브라 카타브라. 오늘 여기까지 안녕.